오, 돌탑. 오, 멋진데? 벽도 이 담쟁이 넝쿨이 쫙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자연미가 있네. 안녕하세요. 어, 깜짝이야. 오!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산을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집이 나오더라고요. 예. 아, 근데 집이 너무 이뻐요. 이 벽도 이 담쟁이 넝쿨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아, 이게 이제 여름에 네. 이 돌집이라 해를 받으면 열을 받잖아. 그럼 내부가 더워. 아. 그래서 방지하는 효과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고향집에 담쟁이 넝쿨이 떠올라서 산에서 캐다 심으셨다는데요. 이 담쟁이 넝쿨과 어우러져서 한 폭의 그림을 완성한 이 돌탑도, 야, 정말 예술이네요. 특히 저 돌탑. 예. 직접 쌓으신 거예요? 예. 어, 저거 직접 쌓으셨다고요? 와. 한 두어 달 걸렸어요, 혼자. 어, 이걸 어떻게 이렇게 쌓으셨어요? 아, 이제 나무로 받침목 만들고 네. 차근차근 올려가면서 하나씩 이릅니다. 높이 4m의 돌탑은 산에서도 집을 쉽게 찾으려고 만들었다는데요. 주변에 돌이 많아서 이런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네. 다른 뭐가 또 있어요. 다른 뭐가 또 있다고요? 네. 잠깐 이 앞에서 계시고요. 뭐가? 어! 아, 그러면은 이게 만들고 나서 뭔가 밋밋해서 물을 흐르게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물을 흐르게 할 생각으로 이렇게 설계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맨 처음 지을 때부터? 이 탑 안에 호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그거를 생각 안 하면 못 넣잖아요, 충분히. 하, 박수, 이거는. 하, 이건 진짜. 야, 근데 이 집을 보니까 굉장히 좀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이거 혼자 지으신 거예요? 시일이 많이 걸렸지. 여기에 장비오고 뭐 이런 게 못 들어와. 순수 하나하나 이제 홈이나 이런 연장으로 한 3년이 걸렸어요. 산에 버려진 나무들을 주워와서 지었다는데요. 야, 정말로 말이 안 나오네요. 와. 주운 나무는 껍질 벗기고 그늘에서 말린 후 일일이 사포질을 했고요. 큰 나무는 혼자 옮길 수가 없어서 반으로 잘라 옮겼다는데, 야, 이거 진짜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우와, 여기 뭔가 계단이 있어요. 아, 그게 이제 여기 우리 집에 다락. 다락. 아, 여기가 아까 처음에 그 문 열었던 데, 창문 열었던 데. 산속 집에 채광을 좋게 하려다 보니까 천장을 높게 지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멋진 다락방도 생겼다고 합니다. 야, 2층도 잘 돼 있네요. 네, 잠시 올라와서 또 여기서 또 조용히 쉬는 공간. 와. 아니, 근데 혼자 사시는데, 또 힘들게 또 이렇게 다락방을 또 만드셨어요? 이게 이제 이쪽이 높이 집을 짓다 보니까 여기가 허전하더라고, 너무 공간이 높아서. 그래서 이 밑에가 방을 넣고, 화장실을 넣는데, 그래서 이 다락이 생긴 거예요. 가만히 지금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밋밋한 거 못 보시고, 남아있는 공간 못 보시고. 뭐라도 하나 붙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멋진 집이 또 탄생을 했네요. 오! 아, 뭐 하세요? 이 여름에? 아, 이제 찜질방에. 네. 이 여름에 그 습기가 많이 차. 가끔 이렇게 불을 한 번씩 넣어줘야 돼. 찜질방이 있어요? 그럼, 여기. 아, 이게 찜질방이에요? 아. 와. 좀 신경 좀 썼어. 와, 대박. 와, 진짜 최고인데요? 주워온 소나무와 황토로 1년 넘게 지으셨다고 하는데요. 2,000개가 넘는 이 나무 조각도 일일이 손으로 붙였다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와. 이 벽이 밋밋하고 소나무 향이 나잖아. 자연향. 아, 여기 들어오니까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데 진짜 이열치열이네. 야, 오늘 진짜 피로 제대로 푸시네요. 예. 도청 동생 와갖고 나도 몸 좀 제대로 풀었네. 아, 좋네요. 찜질까지 하고. 우기에는 정말 예쁘거든요, 이 돌집이. 근데 이거를 어떻게 지으셨을까, 과연? 2년간
이제 와이프하고 둘이서. 지금은 이제 딸 집에 가 있는데 와이프하고 둘이서 이걸 쌓았지. 아 근데 대단하시네요. 아 근데 멀리서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섬세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이렇게 큰 돌 올리시고 중간 중간에 또 이렇게 작은 돌을 엄청 많이 끼워 넣으셨어요. 아 이게 이제 담 쌓는 기본인데 긴김돌이라 그래요. 이제 한국말로 긴김돌. 끼워 넣는다. 이게 없으면 얘네들이 풍화작용에서 움직여요. 이런 뭐 기본 지식이 좀 있으셨나 봐요. 책에서 보고. 아니 근데 저 위쪽에도 저 자동차 바퀴 휠 아닌가요? 네, 저 휠이에요. 근데 휠 모양이 네. 꽃무늬 같잖아요. 오 진짜 그러네요. 네, 저 휠 싼 이유는 네. 돌을 많이 싸면 돌에 하중이 많아요. 그 하중을 분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저게요? 네, 그냥 그건 이제 멋으로도 좋지만은 그런 역학관계가 있는 거예요. 나름의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천창도 그 윈도 문짝이에요, 문짝. 아. 중고 문짝. 그 재활용 네. 재활용해서.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거는 가드레인이에요. 가드레인. 도로 옆에 보면 가드레인. 아. 그거 원래 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견고하고 또 휘지를 않고 하니까. 아 이거는 뭐 버려진 거 이제 갖고 아니, 오셔서 하신 고물상에서 거예요? 고물상에서. 고물상에서. 네. 고물상에 가면 다 있어요, 이런 거. 오, 이거 뭐야? 아, 한눈에 봐도 뭔가 이제껏 봤던 거랑은 또 다른 매력이 풍겨지는데요? 예? 정말 카멜레온 같은 자연인과 그의 집이죠. 아, 여기 2층에 있었네요. 아, 2층에 있어요. 가보자. 야, 이 계단에도 이렇게 작품들이 쫙. 아, 여기가 아, 침실이군요. 침실. 아, 따님 사진이 또. 아, 와이프. 와. 5년 전에 찍은 거야. 아, 따님인 줄 알았어요. 아, 이 상쾌한 공기. 자, 바로 이 절경을 눈에 담기 위해서 자연인이 특히 신경 써서 만들었고 또 그만큼 가장 좋아하는 공간인데요. 제가 수많은 테라스를 많이 봐왔지만. 이것도 이렇게 2층에 있잖아요. 좀 높은 곳에. 와, 감탄사밖에 안 나오네요. 여기 있으면은 시간과 장소가 변하는 거가 보여. 봄, 여름, 가을이 흐르는 게 보여. 네. 안개가 올라오는 게 보여. 자연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교과서예요.